유튜브 전문가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입니다. 웰리힐리 스키골프 사계절 휴양 리조트와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구조의 다가구 주택, 귀촌하시기에 좋은 물건으로 희망가격 1억 3천만 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에 대지가 한 필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 면적 317제곱미터, 자, 96평의 토지입니다. 자, 주택은 2층 구조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2005년도에 경량철골 황토 벽돌 주택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자, 건물 면적은 1, 2층 합해서 99제곱미터, 30평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희망가격 1억 3천만 원에 소개드립니다. 자, 주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물지 위쪽으로 주택이 한 동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바로 옆에 2층 주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7가구가 옹기종기 거주하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소규모 전원단지가 되겠는데요. 자, 바로 한 6, 70m만 내려가시면 하천이 있고요. 2차선 지방도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바라보시면 자, 웰리힐리 스키 리조트가 한눈에 조망이 되는 그런 전망 좋은 위치고요. 바로 매물지 아래쪽으로도 농가주택이 두 동 현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 2층 구조의 다가구 주택. 자, 귀촌하시기에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자, 한 층은 거주를 하시고 한 층은 월세도 보통 보증금 500만원에 30에서 40만원 월세도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택 위쪽에서 바라본 옆에 측면 전경입니다. 앞에 쪽은 이 도로 부분인데 주차 한 차량 2대 정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크가 주택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오일스텐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면 잡석이 깔려져 있는 이 부분도 대지에 절반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뒤쪽 공간이고요. 예, 석축이 쌓여져 있는 부분까지 대지 경계를 보시면 되겠는데, 예, 짜투리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한 2, 30평 정도, 예, 텃밭도 경작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요. 자, 뒤쪽에 보일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예, 수도는 광역상수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옆에 데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앞에도 데크, 옆에도 데크 공간인데 한 15평 정도의 넓은 데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일스텐 작업은 한 번쯤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 자, 2층에 테라스 공간도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1층은 1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출합니다. 자, 앞쪽에 거실, 그리고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1.5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문이 달려있는 방이 하나,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자, 화장실, 욕실, 세탁실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기역자형틀에서 싱크대, 주방 공간, 자, 4구짜리 전기렌지 시설되어 있습니다. 자, 좁지는 않습니다. 예, 거주하실 수도 있겠고요. 월세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1, 2층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서요. 예, 수압 좋고요. 현재 상투도 사용하고 있고 배수 잘 됩니다. 자, 주택을 구입하시고 답사하시고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사항은 전기 부분, 그 다음에 수도 부분, 전기 수도 가장 중요하죠.
자, 배수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천정 부분 꼭 살피셔야 됩니다. 누수가 된 부분 있는지, 예, 살펴보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매도인분과도 여쭤봤고요. 자, 전기, 수도, 난방, 누수, 배수, 현재 건축 내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현재 잘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주택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본 앞의 전경이고요. 웰릴리 스키 골프 리조트. 한눈에 조망이 되는 멋진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는 동남향의 주택입니다. 자, 테라스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소파 테이블이 한켠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평 가까이 되는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2층에서 현재 매도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2층 구조도 1층과 유사합니다. 자, 방이 하나, 욕실, 주방, 그리고 앞쪽에 거실이 배치되어 있고, 거실 앞에 10여 평이 넘는 널찍한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하자 없이 현재 사용을 해 오셨고요. 예, 매도인 사정상 지금 매도를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 욕실 공간인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양변기도 얼마 전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기촌하시기에 부담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복층 구조. 자, 500에 35만원씩 과거에 월세를 봐주셨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새 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예,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매물,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여기가 두원리입니다. 웰리힐리 스키 리조트. 차량으로 정문까지는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고요. 동남향으로 되어진 복층 구조, 2층 구조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지가 96평, 317제곱미터, 96평이고요. 건물이 99제곱미터, 30평. 2층으로 되어진 주택인데요. 전망 좋고 공기 좋습니다. 해발고도 500, 50, 60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지대도 높고요. 예, 교통 접근성 양호합니다. 둔내 톨게이트, KTX 둔내 역사, 6번 국도, 둔내 시내. 예, 차량으로 5, 6분 거리면 가실 수 있는 거리고, 예,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워터파크. 바로 인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생활 정주 여건도 아주 양호하고요. 한 층에서 거주를 하시고, 한 층은 보증금 500에 35만원 전후, 월세 수익도 조금은 올릴 수가 있는 저렴한 1억 3천만원, 귀촌하기에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뜨겁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사연들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